주크박스는 고장났다. 모두들 언제나 그거 농담하고 우리의 위기를 잊으려 노력하고, 아, 쓸쓸함, 인구가잉, 태양빛의 부족,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있겠지만 난 그리 웃기지 않아서 말이야. 아, 사람이 너무 많아 좁아가지고. 어, 그러네. 다들 이미 지하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우리 웃어. 왜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왜 지물에 있어야겠어? 뭐 되게 철학적인 내고 어, 내용이. 그러니까 도서판? 난 신문조기를 하는 게 너무 좋아. 보도할 게 거의 없어. 마늘한 게임 소스들을 채워버리거든. 좋은데? 어렸을 때 선생님은 과제가 마땅히 생각 안 나면 단어찾기 퍼즐을 내주셨지. 난 그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었어. 그렇지만 지금의 나를 봐. 난 이 지하 최고의 단어찾기 퍼즐 제작자야. 네 눈을 보아하니 넌 진짜 말풀이를 어려워하는 사람이구나. 맞지? 아, 아까 전에 그렇게 선택해서 오구나. 사랑, 희망, 동정심. 사람들은 괴물의 영혼이 그걸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영혼의 절대적인 본질이 무엇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인간은 영혼이 존재하기 위해 그런 게 필요한 건 아니란 걸 보였다. 뭔 소리야? 괴물의 역사 제4권. 인간에 대한 공포를 더 견딜 수 없어 우리는 옛 도시였던 집을 떠났다. 오, 아, 떠난 거구나. 그리고 매서운 추위와 축축한 늪지대와 그리고 타는 듯한 더위와 싸웠다. 그리고 우리가 수도라 부르는 이곳에 도착했다. 새로운 집. 거참 우리 왕께서는 장면 센스가 꽝인 것 같지. 괴물의 몸은 마법으로 이루어졌기에 그 영혼에 맞춰졌다. 괴물이 싸움을 원치 않는다면 방어도는 약해진다. 우리 적의 포악함이 더 거세질수록 우리에게 오는 공격의 상처는 크다. 그러므로 강인한 영혼을 가진 존재가 살인에 대한 갈망이 부닥친다면 이 장은 여기에서 끝이다. 나는 여기서 이 책을 쓰고 있어. 한 사람이 들어와서 내 책을 집었어. 그리고 읽고 있잖아. 아, 미안해. 그 책 아직 완성이 덜 된 거야. 누가 말한 거지? 모르겠네. 괴물은 대부분 마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인간은 대부분 물이다. 물질적인 형태로서의 인간은 우리보다 훨씬 강력하다. 하지만 마법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즐거움은 절대 모를 것이다. 탄막 패턴으로 생일 카드를 받을지도 못할 거야. 아, 탄막 패턴은 이제 인간은 못하는구나. 그러네. 괴물들의 장례식에 대한 학교 리포트다. 괴물들의 장례식은 말하자면 진짜 멋지다. 괴물들은 늙어서 죽으면 먼지로 변한다. 장례식에서 그 먼지를 모아 그 사람이 제일 좋아했던 것 위에 뿌린다. 아. 그러면 그들의 정수가 그 물건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어, 글자 쓰제한 아직도 못 채웠나. 더 이상 쓰기 싫은데. 아, 역시 모두 다 똑같군요. 그러네. 도서관의 얼굴을 환영해. 그래, 우리도 알아. 간판의 철자가 틀린 거. 아, 도서판. 아, 원래 틀린 거였구나. 읽히지 않은 광고 편지들로 가득한 우편합니다. 이 우편은 파피루스라고 적혀있다. 어, 아, 되게 재밌나 보네. 안을 봅니까? 한번 볼까요? 예. 비어있다. 아무것도. 형이 훨씬 이렇게 막 평범한 광고도 이렇게 막. 그러네. 잠겨있다. 아까 여기 왔던데고. 안에서 잠겨있다. 아까 위에도 길이 있었는데. 어, 뭐지? 오. 어, 파피루스다. 파피루스? 인간. 내 복잡한 감정들에 대해 얘기해 주겠어. 예를 들면 또 다른 파스타맨을 찾게 된 기쁨, 다른 이의 퍼즐 푸는 실력에 대한 동경, 멋지고 독특한 사람에게 네가 멋지다 생각을 싶어주고 푸는 욕망. 이 감정들 분명히 지금 네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겠지. 그런 감정이라니 어떤 건지 상상도 못하겠군. 그래, 난 엄청 위대하니까. 친구들이 많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궁금해진 적도 없으니 널 동정하마, 외로운 인간. 걱정하지 마시라.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다. 나 위대한 파피루스님이 너의. 뭐지? 안 돼.
아, 안 돼. 이거 전부 다 잘못됐어. 난 네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넌 인간이잖아. 널 꼭 잡아야만 한다고. 그리고 마치는 내 꿈을 완전히 이루게 되는 거야. 지명해. 바로 나 파피루스. 왕실군이 돼. 새로운 멤버로서. 아, 이제 파피루스. 파피루스가 길을 막았었다. 행동. 파피루스. 유혹 살펴보기. 모욕을 해줘야 되나? 모욕? 모욕하면 친구가 못 될 것 같은데. 약간 친구 살려주기란 뭐지? 그러니까 넌 싸우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네가 나의 전설적인 파란 공격을 버틸 수 있나 보자고. 뭐지? 파란 공격? 그러네. 자기소개 중인 파피루스. 그러니까 아까는 다 자기 감정이었죠? 그러니까 뭐야? 피가 달았어. 응? 넌 이제 파란색이야. 어, 떨어져. 알아서. 아, 이제 바로 내 공격이지. 넌 이제 파란색이다. 너 다 미친 나왔어. 뭐지? 넌 이제 파란색이라고. 잘 보시라. 아! 아, 점프 게임이 됐네. 파피루스는 자기 상황을 돌아보고 있다. 살려주지? 얼마나 비좁을 수 있느냐? 파피루스가 내 해라고 속삭인다. 살려주지? 그래, 내가 학생의 성품 마음이 들지 않겠지? 오우야. 안돼! 파피루스는 뼈다귀를 흔들고 있다. 미래의 인기가 벌써 눈에 보이는구만. 어우, 이건 가만히. 뭐야, 이렇게 빨라. 파피루스는 멋진 척을 하고 있다. 파피루스 왕실그리드의 수장. 오, 안돼. 아, 너무 일찍 지었다. 뼈다귀 냄새가 난다. 파피루스 전무무한 스파게티 요리사. 아, 안돼 안돼 안돼. 오, 파피루스는 끼끼 웃고 있다. 언다인이 나를 정말 사랑스러워할 거야. 아, 뭐야? 너 너무 약하잖아. 너무 쉽게 잡혔어. 이제 널 포획 구역으로 보내도록 하자. 센장이만한 바로는 우리 집 창고라고 하던가. 넌 이제 개집으로 가는 거야. 히히히히히. 아, 게임 오버가 아닌데? 잡혔네 그냥. 파피루스가 남긴 쪽지다. 미안해. 언다인이 도착할 때까지 게스트룸에 널 가둬둬야 해. 마음대로 네 집처럼 편히 쉬고 있으라고. 편안한 안식과 휴식 보자. 예스러운 파피루스. 안타깝게도 그냥 마른 음식이다. 너무 작아서 위에선 잘 수 없다. 파피루스 너무 착해서 죽이진 않는다고? 누르면 소리가 나는 장난감이다. 그냥 나가지는데. 아, 그럼 계속 도전해야 되는 거구나. 아, 그러네. 죽이진 않는구나, 파피루스가. 아, 위쪽 길로는 뭐 있는지 한번 보자. 아이, 나 점프 액션 못하는데 거기다 이거 움직임 이상해. 겁나 많네. 괴물과 인간놀이 하자. 괴물이 어쩌려고? 수염 달린. 아, 다시 어르신다면 이세인의 끝없이 넓게 느끼실 텐데. 아, 슬라임. 귀여워. 슬라임 아저씨 하자고? 수염 스코 수염 슬라임. 아, 아름다운 노크슬이 다 빠졌나만 다시 듣게 되는지도. 뭐야? 아, 인내심에 대한 보상이로군. 뭐 바뀌고 있어요? 끝났네. 뭔가 얼음 공장 같은 느낌. 얘가 던지는 거였구나, 그동안. 배경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 나름 되게 재밌다. 되게 잘 만들었다.
피가 근데 없잖아 지금. 피 꽉 채워주지 않았을까? 아 풀핀가 지금? 다시 한번 싸워보죠. 파피루스 재도전. 대사 바뀌었으려나? 어? 그 인간이 어디 갔지? 잠깐만! 바로 내 앞에 있잖아! 안녕! 네가 기리는 줄 알고 걱정했었어. 여기 있는 걸 보니 참 안심이군. 잠깐만 기다려! 너 탈출하면 안 되는 거잖아! 돌아가! 파피루스가 길을 막았다. 감히 잘 보시라! 아, 처음부터 파란색이네 이제. 파피루스는 자기 상황을 돌아보고 있다. 얼마나 높이 점프할 수 있느냐? 빨라. 오! 안 돼! 오우. 파피루스는 뼈 없이 공격을 준비하다가 곧 실수를 바로잡는다. 이 버튼을 눌러 높게 점프해봐. 정말이지. 아! 파피루스는 멋진 척을 하고 있다. 그래, 내가 픽셀을 쓰고픈 마음이 들지 않게끔. 아, 이게 제일 어려워. 역방향이로 더 어려워. 어! 야! 아, 이게 내려가는 건 마음대로 안 돼. 파피루스는 뼈다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아, 그리고 회복팀이 있다고 했지 마. 미세. 가만히! 돌아온다 갑자기. 어여. 파피루스는 끼익끼익 웃고 있다. 파피루스 왕실근의 내 수장. 오. 아. 아 이게 제일 어려워. 파피루스는 멋진 척을 하고 있다. 아이템을 먹을까? 하나 먹자. 먹기. 거미도넛. 거미도넛을 먹었다. 너는 12HP를 버티네. 파피루스 전무무만 스파이트 요리사. 아 왜? 이럴 줄 알았다 이 자식. 아! 어! 너무 낮게 점프했어. 완전히 널 정말 자랑스러울 거야. 아 이게 왜 얼마나 가깝게 뛰어야 되는 거야? 아! 아 이렇게구나. 유후!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구나. 파피루스는 뼈다귀를 흔들고 있다. 왕은 내 미사를 본다. 청원을 다 듣겠지? 시간 정격? 어 어려워. 그런 건 없네. 파피루스는 뼈다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내 형은 그닥 바뀌지 않고 있고. 빨라졌다. 오오. 뭐야 이거 어떻게 뛰라고. 어 간당간당한데? 파피루스는 뛰기 때문에 나의 핀도 정말 많이 생겼지. 근데 오. 파피루스는 자기 상황을 돌아보고 있다. 사람들이 날 진짜 좋아하는 줄 어떻게 알지? 오. 아, 뭐야! 3밖에 안 남았어! 아! 아! 그래! 전에는 아주 영영의 감옥을 살 수 있었는지 몰라도. 이번에는 시설을 좀 강화했지. 너 갇힐 뿐만 아니라, 떠나가십시다, 알았을걸? 니히히히히! 전진하면서 했어야 됐네. 안 강화했잖아! 이럴 양아치 뻥쟁이! 와, 화장실 빨리 다녀올게요. 지금 계속 도전해야 되니까. 세 번째 도전. 이거 대사 바뀌었으면 어떡하지? 아이 바뀌었네.
고려. 파피루스는 뼈다귀를 들고 있다. 오! 파피루스는 끼끼 웃고 있다. 아! 오휴. 파피루스는 뼈다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아이, 웃겨. 파피루스는 뼈다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오, 안 돼! 아! 파피루스는 낄낄 웃고 있다. 파피루스는 뼈다귀를 들고 있다. 파피루스는 뼈다귀를 들고 있다. 오우. 파피루스는 자기 상황을 돌아보고 있다. 오! 파피루스는 낄낄 웃고 있다! 아! 뭐야 이거! 오! 움직여 이젠! 어, 미쳤군요. 파피루스는 자기 상황을 돌아보고 있다. 나 같은 사람은 정말 드물어. 오! 오! 파피루스가 내 해라고 속삭인다. 나를 잡고 나눠서 놔줄 것 같지 않아. 어! 아, 이런. 와, 이거. 파피루스는 뼈다귀를 흔들고 있다. 붙잡아서 보내준 후에는 말이야. 오씨, 길어, 길어. 오! 오! 어느 쪽이냐? 파피루스는 뼈다귀를 흔들고 있다. 말게 뭐야! 포기해! 오! 오! 어, 안 돼! 오! 파피루스는 자기 상황을 돌아보고 아이템 먹죠 하나. 더 먹어야겠다. 쌍코드로? 오! 포기하지 않겠다면 내 글쓰기를 맛볼 것이다! 파피루스는 뼈다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 조금 이따 필살기를 쓸 거라고. 아, 이런 게 어려워. 애중간을 미치겠지 마. 파피루스는 뼈다귀를 흔들고 있다. 조금 뒤에 그 필살기를 쓸 거니까 빨리 써. 아, 네. 아, 왜 끝에 걸쳤어. 아, 미치겠네. 파피루스는 뼈 없이 공격을 준비하다가 곧 실수를 벌였다. 마지막 기회야. 코피싸게 나간다. 오. 파피루스는 뼈 없이 공격을 준비하다 곧 실수를 벌였다. 보시라, 나의 필살기를. 뭐야, 이 필살기요? 저게 뭐야? 저게 내 필살기인데. 야, 이 멍청한 멍멍아, 들리니? 야, 이제 그만 뜯어. 야, 어디 가는 거야? 필살기 다시 가져오라고! 그럼 엄청 멋있는 보통 공격을 써야겠네. 파피루스는 보통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아, 아직도 아직 남았네. 오, 길어! 아, 여기 완전 평범한 공격이야. 오, 안돼. 야, 평범하지 않아. 필살기잖아 이거 거의. 안돼! 끈질기구나. 하지만 나에게는 소용없지. 내가 가장 끈끈질기거든.
그리고 만약 네가 가장 끈끈질기다고 한다면 틀렸어.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왜냐면 올바른 표현은 가장 끈끈끈질긴 밥에서 먹은 끈끈끈질기지 않는다. 이 가르침이 즐거웠길 바라. 잡힌 건가 그러고? 아, 보드름도 썼는데. 어려운데? 거의 마지막 패턴에서 졌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어. 과연? 아, 다시 돌아왔구나. 그 진지야를 잘 알겠어. 너 정말 내 얼굴을 그리워하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과 싸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제 너를 잡는 것도 질려간다고. 파피루스와 싸울까? 아니요 하면 어떻게 되지? 아니요? 그래, 아무래도 나의 패배를 인정해야 할 것 같군. 뭐야? 오, 아이뇨. 나는 너처럼 나약한 녀석도 막을 수 없구나. 언다인이 나에게 실망할 거야. 나는 절대 왕실 근위대에 들어갈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내 친구 수는 계속 그대로겠지. 친구가 되자. 친구가 되자. 응? 정말? 네가 나와 친구가 되고 싶다고? 그래, 그렇다면 내 생각엔 네 부대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군. 와우! 나 친구가 생겼어. 누가 알겠어. 친구를 만들기 위해선 끔찍한 번지를 풀게 하고 싸워야 했더니 말이야. 너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인간. 진양을 세도록 이 몸이 허락해주지. 그리고 지상으로 가는 방법은 반향을 알려주겠다. 동굴의 끝에 다다를 때까지 앞으로 나가. 그리고 수도에 다다르면 결계를 건너. 그게 우리 모두를 지하세계에 묶어두기는 마법의 봉인이야. 어떤 것이든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나가는 것은 안 되거든. 강한 영혼을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 말이야. 바로 너처럼. 그래서 왕은 인간을 원하고 있는 거야. 왕은 영혼의 힘으로 결계를 열고 싶어 하거든. 그렇게만 된다면 괴물들은 지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 아, 깜빡 잊고 말 못할 뻔한 게 있네. 출구로 가려면 너는 바로 왕의 성을 지나가야 해. 모든 괴물들의 왕. 그는 그냥 만만한 털무지 덩어리야. 다들 그분을 좋아하지. 그냥 네가 이렇게 실례합니다 드린 무엇이 집에 가도 되나요? 라고 하기만 하면 아마 알아서 네 결기까지 데려다 줄걸? 아무튼 잡담은 각설하고 나는 집에서 멋진 친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놀러 올 수 있도록. 웃긴데, 웃긴다. 야, 의외인데? 그러니까 안 싸우니까 그냥 끝나네. 뭔가 깨져있어. 아니네, 그냥 배경? 배경이네. 성우 열일 한다고? 힘들었다. 흐르는 물소리가 너의 의지를 채워준다. 맞아. 다른 애들한테 말 걸어보죠. 이건 메아리 꽃이야. 마지막에 들었던 걸 반복해 계속해서 말이지. 오호. 이건 메아리 꽃이야. 마지막에 들었던 걸 반복해 계속해서 말이지. 요! 나도 이 언다인을 찾으려고 여기 숨어있는 거야. 짱이다! 언다인이 최고야. 그렇지? 나도 언젠가 그는 그분처럼 되고 싶어. 야, 부모님한테 내가 여기 있다는 건 말하지 마. 이거 하면은 또 똑같네. 아니네. 얘한테요. 뭐? 시험이 두 개인 사람 본 적 없어. 왠지 걔는 직업이 두 개라는 건 쉬는 시간도 두 배라는 뜻이지. 그런 거야? 몰랐는데? 그리 위에 식당에 갈 건데 너도 갈래? 가보자. 그래. 네. 좀 그렇다면 내일은 잠시 손 떼야겠네. 그렇구나. 일을 하면 두 배로 쉴 수 있는 거였어? 이쪽이야. 내가 지름길을 알지. 괜찮은 지름길이지. 예. 에이 모두들. 안녕 센. 안녕 센즈. 안녕 센즈. 반갑 소센즈. 안녕 센즈. 기억이 안 나네. 어이 센즈, 너 몇 분 전에 여기 아침 먹으러 왔었지 않나? 아니, 저건 30분 전에는 아침 먹은 적 없어. 아마 브런치를 생각하고 있나 보네. 다 웃는 거야 저거에? 그러네, 빵 터졌네 지금. 여기 편히 앉으라고. 이런,
앉는 자리는 조심하지. 가끔 이상한 놈들이 자리에 방구 쿠션을 놔두거나. 어쨌든 주문하자. 시간 없겠죠? 뭘 먹을래? 뭘 먹을래? 햄버거? 감자튀김. 햄버거 먹자. 맞아, 햄버거지. 네, 그거 좋은데. 그래비 햄버거 두 개 주문할게. 그래, 그래서 내 생각에 내 동생은 어때? 멋지다고 해주죠? 아, 맞아, 칭찬해. 어떻게 형한테. 그러니까. 그래, 물론 멋지지. 그 옷을 매일 입으면 너도 멋질 거야. 걔는 반드시 벗어야 할 때는 그 옷을 벗는다니까. 아, 저도 빨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옷을 입은 채로 샤워를 한다는 거지. 개 이상해, 혹시. 음식이 나왔네. 개처 좀 뿌릴래? 아니. 그럼 내가 더 먹어야지. 더 맛있는데? 그러네. 케찹을 마시고 등을 긁고 있어. 어찌됐건 바비리스카 절발. 열심히 한다는 것만 알아둬. 진짜 열심히 그님이 병이 되려고 한단 말이야. 한번 군이 대장이 집으로 찾아가서 자기를 넣어달라고 사정했지. 당연히 대장은 문을 닫아버렸어. 새벽이었거든. 근데 다음날 바비리스카 계속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본 거야. 그 지엠령을 보고 대장은 전사훈련을 시켜주기로 했어. 그건 아직 현재 진행 중이야. 아 맞다, 물어보려고 한 게 있었는데. 뭐지? 말하는 꼬셋에서 들어본 적 있어. 아, 아까 전에 그거? 맞아, 그 이상한 꼬. 그래, 전부 알고 있구나. 메아리 꼬. 습지 전체에 퍼져있지. 뭔가를 말해주면 그걸 몇 번이고 계속 반복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글쎄, 오늘 파피루스가 재밌는 걸 말해주더라고. 가끔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꽃 한 송이가 나타나서 속삭이네. 아참 조언 의마 예언도 이상하지? 안 그래? 누가 메아리 꽃으로 걔한테 장난치나? 잘 좀 봐줘. 알겠어, 고마워. 오프닝에 나왔던 그 사이코 꽃이구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참 조언 이런 거 한다. 그래, 참 긴 주식이었네. 날 이렇게 오래 땡땡이치게 하다니. 아, 그러고 보니까 나 완전 빈털털인데 돈 좀 대신 내줄래? 만주면 돼. 장난이야. 그래비 몇 상으로 달아줘? 이 아저씨 멋있어. 그나저나 뭔가 말하려고 했었는데 까먹었네. 돈 달라는 얘기는 안 하네요. 쩔어. 그럼 외상 달아준 거야 그러면? 그런가 봐. 저 아저씨 짱짱이야. 최강 아저씨야. 인기인이네, 인기인이야. 그러니까. 파피루스 말 걸어보죠. 아 그래, 날 다시 보러 왔구나. 정말로 진지해서나 보구나. 너 정말 특별한 장소로 데려가야겠구만. 내가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기 좋아하는 곳이야. 어디지? 설마 그릴비? 아닌데? 여기? 아이, 바로 우리 집. 아 그래, 한 바퀴 돈 거야 그냥.